최근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죠. 소피아는 당시 실시간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서 개발한 한 로봇이 뉴스 앵커로 곧 데뷔한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죠. 단아한 외모의 이 여성은 일본에서 개발한 로봇 앵커 에리카입니다. 에리카는 일본 오사카대와 교토대 공동연구팀이 개발해 2015년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올해 4월 일본의 한 공중파 TV에서 뉴스 진행자로 데뷔할 예정인데요. 잠시 에리카의 음성을 들어볼까요? 私の 취미는 영화 감상, 스포츠 관전, あとは 애니메를 보는 것입니다. 능숙하게 일어를 구사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일어 외에도 영어로도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데요. Do you have a favorite color? Well, I don't think I have a favorite color, but I really dislike black. 즉흥 질문에도 막힘없이 답하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대화 중간중간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나이는 23살, 키 166cm의 여성으로 설정된 에리카는 컴퓨터로 외모를 디자인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로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외선 센서 14개로 상대방의 목소리나 움직임을 인식하고요. 눈과 입 주변 등 19곳을 움직여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에리카를 개발한 이시구로 히로시 박사는 이 로봇이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치며 조만간 독립적인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송계까지 진출한 AI 로봇, 다음 무대는 어디가 될지 궁금하네요.